지금까지 우주와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생명의 기원으로의 마지막 여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 물질, 그리고 생명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였거든요. 오늘 마지막 여행은 생명의 기원입니다. 오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들려주실 카오스 재단의 이기형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카오스의 이기영 이사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굴지의 기업을 일구신 경영인 회장님이시면서 물리 천문학을 전공하신 열렬한 과학도이십니다. 해서 아마 어쩌면 카오스 재단을 또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열정 때문에. 자, 오늘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 아니면 언제부터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강의를 제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 무슨 말씀이시죠? 별로 이렇게 원래 그 좀 이쪽에 전문가이시고 굉장히 그 석학분들 모시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실제 이 생명의 기원 이런 강의를 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분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가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러면 가설 부분이라는 거는 아마추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해놓고 아니면 아 몰랐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아마추어니까 또 여러분들 심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잘 알려진 부분들은 그 교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고 그걸 제가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대다수의 관객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자라는 개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제가 그 카오스 재단에 과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좀 이따 보실 노정희 교수님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패널 토에 나오신 이현숙 교수님 이런 쟁쟁한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과학 분야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이 여쭤보고 가르침을 받고 해서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만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과학도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영 이사장님과 함께 생명의 기원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비례식 아시죠? 여기 제가 만든 비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강연을 통해서 허블의 법칙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다 보면은 결국 태초에는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칙이 우리를 생명의 기원 그 한 점으로 이끌어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질량보존의 법칙. 그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네? 예, 맞습니다. 진화론입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은 결국 우리는 한 조상에서부터 갈라져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윈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 기록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를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DNA 분석까지 더해지니까 생명의 나무는 이제 보다 확연한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약 2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기원했다 합니다. 또 이 여성은 약 600만 년 전쯤 오늘날의 침팬치와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출발점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뿌리에는 오늘날의 박테리아와 아주 유사한 단세포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정말 단세포 생물이 우리의 조상이었을까요? 자, 한번 지금 우리 생명체 속에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속에서 한번 그 증거 또는 흔적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쉬운데. 네? 어떤 거? 꼬리뼈? 생명의 흔적, 흔적이라고 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증거 같은 겁니다. 또 화석, 화석. 아니 이게 단세포 생물이 우리의 조상이냐 아니냐라는 걸 말해주는 증거. 네? 네? 잘 안 들립니다. DNA.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수족란이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수를 늘리면서 한 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그 조류든 박테리아든 그 어떤 부분에서 조금 채취해서 세포를 관찰해보면 그 세포들이 하는 기능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다 같은 친척들입니다. 결국에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윈의 생명의 나무를 쳐다보고 나온 결론과 세포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 같다면 우리는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까? 단세포 생물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점은 이젠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려면 이 단세포 생물은 또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죠? 자신을 복제해서 자손을 남긴다는 겁니다. 자신을 똑같이 복제해서. 그럼 이 단세포 생물의 조상은 뭘까요? 그것도 세포입니다. 그거의 조상은 또 뭘까요? 세포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는 아직은 이제 생물이 아닌데 생물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지만 대강 세포의 모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원시 세포, 프로토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나요? 또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또 다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문 분야라서 서울대 노정희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그것을 잘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정희 교수님, 최초의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지구상에서 그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세포는 아마 지금 그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원핵 세포의 상태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세포 또는 생명체가 생겨나려면 먼저 그 이 무기물들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기물들이 간단한 형태에서 점점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들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 중에서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제 분자, 핵산 같은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야 될 테고 그다음에 그런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효소의 성질을 가진 그런 촉매들이 있어야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둘러쌀 수 있는 생체막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필요한 유기물들과 그 복제하는 핵산과 그다음에 효소들 이런 것들을 생체막이 둘러싼 그런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아마도 이제 프로토셀이라고 하는 그런 원시 세포의 상태일 테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박테리아의 형태로 제대로 된 생명체의 기능을 갖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와 비슷한 자손을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생명체가 굉장히 많은 그 이 단계를 거쳐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나고 이어서 그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포가 생기고 또 산소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가 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산소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세포와 같이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공생을 하면서 진핵생물이 되는 진핵세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데요. 생체 막의 성분을 이루는 분자는 그 기름 성분이 있는 그런 질질 성분하고 그다음에 물에 잘 섞이는 그 친수성. 그러니까 기름 성분을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하고 물에 잘 섞이는 그 부분을 그 친수성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분자들이 모여서 기름 성분들은 자기끼리 모이고 물 성분은 밖으로 가고 하면서 그게 길게 어떤 그 넓은 판 같은 그런 구조를 이루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합쳐져서 그 주머니 같은 모양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주머니를 이루게 되면 그 안에도 물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밖에도 물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의 막은 그 기름 성분,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주머니가 만들어 지면서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이제 포획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분자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핵산이기 때문에 그 중합체인데요. 그 스스로 이 자기랑 똑같은 그 서열을 가진 그런 분자를 중합체를 합성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복제 능력이 있는 거죠. 또는 다른 그 분자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분자를 쪼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효소 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복제도 할 수 있고 효소 활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짧은 RNA가 만들어졌다면 이게 점점 더 복잡한 형태의 그 핵산 분자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이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뭐 어느 정도 생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전체 그림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나 그런 방식들 이런 것보다도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 모양이 되게 그럴 것이다 라고 한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나름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물에서 원시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아까 그 김성훈 교수님이나 이런 쪽에서 물질의 기원을 말씀하실 때 화학적 진화를 말씀하셨죠. 이는 대략 4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첫째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약 40억 년쯤 전에 원시 지구에는 거기에 바다도 있었고 거기에 대기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수소, 질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물과 같은 물질들이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땅의 열, 지열과 그리고 햇볕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번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해지게 되면 지질이나 핵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입증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53년에 이루어진 그 유명한 밀러의 실험인데요. 플라스크 속에 이 원시 지구 같은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개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했더니 무기물에서 아미노산 등의 유기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미노산과 같은 단순한 분자들이 단백질과 같이 크고 복잡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가능성은 마이애미 대학의 시드니 폭스 교수가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화학 반응만을 통해서 간단한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진흙층이나
또는 내지는 얼음층에서 핵산과 아주 유사한 구조의 물질이 사슬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현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막주머니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시세포라는 주머니에 뭔가 담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주머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과학자들은 그 자연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해 어떤 유기적인 과정 또는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그냥 화학적 과정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머니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물을 싫어하는 막분자들이 서로 합쳐져서 쉽게 막 융합을 할 수도 있고, 커진 막이 긴 끈처럼 늘어져서 두 개의 주머니가 나뉘는 과정도 관찰됩니다. 원시적인 융합과 분열 과정입니다. 이러한 융합과 분열에 의해 내부의 물질들은 서로 각각 좀 다르게 섞여 있는 그런 원시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화학적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복제 물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복제죠. 실험실에서도 단지 화학 작용만을 가지고서도 작은 RNA 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NA는 아까 말씀드렸지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는 그런 효소의 촉매 역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세포에서 가지고 있던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생체 효소들, 그런 것이 없이도 이 RNA 하나로 복제도 할 수 있고 촉매 역할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RNA가 최초의 복제 물질이었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원시 지구를 실험실에서 완벽히 재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너무 변수들이 많은 거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일어난 자연 실험들입니다. 그러나 좀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확률이 아주 작더라도 자연적으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가능성 0.00001 이런 가능성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몇 천만 년 이상에 걸쳐서 일어난다면 생겨날 확률이 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화를 이해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시간의 힘입니다. 자, 이제 어찌어찌해서 원시세포에 필요한 재료들이 다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복제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이것들이 막 떠다니겠죠, 서로 간에. 그 주머니들이 막이 둘러싸서 그 안을 담고 있는 그런 모양도 당연히 생겨날 수 있겠죠. 마구 흩어져 떠다니는 모양도 있고 담고 있는 모양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시 세포들은 원시 지구에 여기저기를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시계를 앞으로 돌려봅시다. 이 원시 세포들은 어떻게 또 단세포 생물로 발전했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대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화학적 진화의 힘에 더해가지고 원시세포에는 생물학적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생물학적 진화, 복제와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원시세포가. 다시 쉽게 말해서 원시세포 중에서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잘 복제하는 그러한 변이가 일어난 세포가 좀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세포는 도태할 것입니다. 이 과정 역시 몇 천만 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제 물질은 오늘날의 DNA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고, 생체막 역시 그 안의 내용물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효소가 어떤 시점에서 세포에 포섭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RNA가 촉매 기능을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이거보다는 생체 효소와 같은 효소가 안에 들어와 있어서 바로 옆에다 두고 계속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원시세포가 훨씬 더 잘 번성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쯤 드디어 생명이라 부를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단세포 생물 역시 이후 아주 오늘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너무도 멋지고 흥미로운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다 전해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 얘기는 마침 내년 카오스 강연에서 10회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학분들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단세포 생물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생물종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인공, 즉 다시 말해서 광합성과 산소호흡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정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빛을 생각하면은 금방 광합성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도 빛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빛이라는 게 그 전자기파인데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wave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걸 visible light라 그러는데 그 가시광선 영역 이외에도 자외선, 적외선, 뭐 X선, 감마선, 마이크로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파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결합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물질의 성질을 바꿀 수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빛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더해서 그 과시광선의 빛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광합성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광합성 세균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구상에 그 산소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유기물도 굉장히 풍부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소는 그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 세균이 생겨나면서 지구의 대기상에서 점점 이제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소의 양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그 환원된 유기물에서 전자를 떼서 그거를 산소에 전달을 하면서 그때 생기는 그 전이차,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생체막에서 화학 에너지의 형태인 ATP를 만드는 그런 그 대사 과정이 생겨났어요. 그게 산소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의 덕분으로 생긴 그 에너지 화폐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물질도 만들고 또 그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또 분열도 빠르게 하고 하면서 그런 이제 진화의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마쳤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들 광합성 생물이 이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들 광합성 생물을 먹고 사는, 먹이로 하는 생물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지금 지구를 거의 뒤덮고 있는 식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다에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먹고 사는 종, 또 그것을 먹고 사는 종, 그 이후에 먹이사슬에 있는 종들은 아마 다 사라질 겁니다. 광합성 생물이 부산물로 내뿜는 산소 역시 진화를 매우 가속시킵니다. 원시 지구의 생명체들은 광합성 생물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었었거든요.
ATP 분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산소 없이 얻어질 수 있는 ATP 분자는 포도당 한 분자당 대략 두 개 정도가 나옵니다. 광합성으로 원시 지구의 대기와 바다에 산소 가득 차게 되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종이 또 출현하게 됩니다. 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종들은 이 만들어낼 수 있는 ATP 분자는 38개가 됩니다. 두 개와 38개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 호흡을 하는 종들은 그렇지 못한 종에 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더 갖게 됩니다. 진화의 속도에서 보면 마치 비행기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속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생명체들은 또 다른 진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구상에 더 크고 더 복잡한 생명체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외계 어딘가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태양에너지를 이용 못해서 광합성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또 산소 호흡을 활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에너지 활용을 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아마도 아직 단세포 생물 단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의 탄생의 비밀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너무도 많고, 이거는 아마도 미래 세대의 목일 겁니다. 대신 저는 오늘 기원이라는 공연의 진정한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과 상상력입니다. 과학은 호기심에서 싹트고 상상력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생명체 속에서 과거의 생명의 역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별빛에서 마치 수많은 과거 우주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호기심과 상상력의 힘입니다. 그리고 인류 진화에 있어서 더 많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진 그런 개인과 집단이 큰 성공을 거뒀듯이, 저도 과학에 대한 사랑이 큰 나라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이사장님의 강연을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일단은 이사님께서 강연하실 때 앞서서 교수님 두 분이 강연하셔가지고 네. 거기도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강연하시면서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막상 강연을 하니까 괜찮은데 네네. 이제 어쩜 비전문가로서 한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네네.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서게 된 배경이 또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 카우스 재단의 모토가 네. 사실은 과학 지식의 공유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과학자분들이 있고 대중들이 있다고 하면 네. 이게 서로 다가서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로 다가서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전달자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컨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전달자가 돼서 한 10만 명이 모일 때까지 서로 노력하면 어떨까. 그러면 생각하실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자리에 네, 또 이런 용기를 일반 아마추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또 마련해 주시겠다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내셔가지고 첫 스타트를 어떻게 보면 이사님께서 끊어주신 셈이네요.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그 개그맨 한 분 생각나네요. 예, 그분이 그랬죠. 내가 개그맨 하면 누구나 한다. 뭐 이런 분 계셨어요. 누구죠? 그 있었습니다. 예. 개그맨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예. 그만큼 아마도 쉬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기를 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마침 다음에 카오스 선정 과학 주제가 생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사님의 생명의 기원 강연이 그 예고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지금 생명의 기원에 대한 주제는 사실은 되게 다루기가 힘든 주제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너무나 확인된 바가 적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그런데 비교적 이제 내년도에 다룰 주제는 이제 단세포 생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온 이 과정까지 그리고 또 그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더 많은 그런 어떤 기쁨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주제가 생명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Coming soon. 여기까지는 광고입니다. 그래도 안 웃네.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사님께서는 강연이라기보다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도로서 여기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듯이 서로가 많은 그 이야기를 좀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내년에 생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기대하면서 우리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